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칼로드의 작곡가 정원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칼로드 작가 김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칼로드 작곡가 김지영입니다. 함께 작품을 개발을 하고 이야기에 음악을 붙여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우리 작품들이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글로벌 라이브가 한국적인 소재, 그리고 한국적인 소재가 어떻게 글로벌화 되는지 과정이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지원하게 되었고, 원아시아 개념의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바이칼로드를 개발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면 어떨까. 근데 그 좁은 기차에 내가 만나기에 가장 부담스러운 불편한 사람과 함께하게 된다면 그 여행이 어떻게 펼쳐질까. 그리고 그 여행 속에서 인생도 어떻게 보면 여행이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깨달아갈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치유와 위로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을 좀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개발하게 됐습니다. 세상을 사는 게 좀 각박한데 보통 여행을 떠날 때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저희 작품이 조금 좀 여행을 떠나는 느낌을 주면서 또 그 안에 잔잔한 울림을 주고 또 말씀하셨듯이 또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 안에서 나도 위로를 받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공간에서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뭐 그런 질문들도 한번 해보고, 내가 지금 하는 생각들을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 어떨지 그런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이 작품이 지금 이 순간에 생각했던 내 모습,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봤을 때 그 당시 내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러면서 계속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작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고민했던 것들이 관객과 소통되는 지점을 만났다, 찾았다 하는 그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받은 주인공들이 어떤 인생이라는 여행에서 뭔가 길을 잃었다가 다시 자기 길을 찾아오는 이야기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듣고 싶은 이야기고, 관객들한테도 유아나 폴트, 당신 잘못은 아니다 라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 작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저희 셋이 일기투합해서 만든 첫 번째 작품이기 때문에 이게 꼭 무대화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작품이 또 관객들과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또 관객들 입장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너무 진지하지 않고 무겁지 않고 화려하지 않은데 잔잔하게 와닿는다, 그런 작품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저희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이칼로 가는 저희 여행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